자, 105페이지입니다. 수학적 기나법. 자, 제가 103페이지에서 설명을 다 했었죠. 수학적 기나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요거를 알아보는 방법,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또는 더했을 때, 뺐을 때 일정하다. 곱했을 때, 나눴을 때 일정하다. 요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었고, 두 번째, 이둘 개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닐 경우에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제 2번.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이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수열일 때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 예제 2번입니다. 야, an 더하기 2는 an 더하기 1 더하기 an이다. 앞에 거두 개를 더하면 뒤에 게 된다. 앞에 거두개 더하면 뒤에 거 된다.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이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대입합니다. 자, 첫째 항보다 둘째 항이 크다. 아, 둘째 항이 지금 큰 상태고 첫 번째 항이 모르니까 첫 번째 항을 그냥 A1으로 놓겠습니다. A1 더하기 A2는 A3항이 되겠죠. A3항. 됐죠? 그 다음에 다시 n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은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이에요. 그래서 a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 됩니다. 근데 아까 셋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a2 더하기 a1이 됩니다. 지금 대입해서 문자를 줄인 거죠. A3을 A1과 A2로 표현한 겁니다. 됐죠? 이제 N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면, 아, 2를 대입해야겠네요. 1, 아, 3을 대입해야죠. 3을 대입하면 A5, 다섯 번째 항은 4, 3,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그러니까 A3, 세 번째 항과 A4, 네 번째 항을 더하면 A5, 다섯 번째 항이 된다. 근데 세 번째 항은 아까 전에 첫째 항과 둘째 항 더한 거여서 A 첫째 항 더하기, A 둘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위에서 구했죠? 네 번째 항은 이렇게. A2. 두 번째 항두 배와 첫 번째 항한 번. 그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세 개. 3A2 더하기 2A1이 됩니다. 지금 대입을 천천히 하고 있죠? 다시 N에다가 4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A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자, A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항은 아까 정리했었죠? EA2 더하기 A1. 다섯 번째 항입니다. 다섯 번째 항은 3A2 더하기 EA1. 그래서 5A2 더하기 3A1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항이. 이때 여섯 번째 항이 72라고 그랬어요. 72. 72니까 다시 3A1 더하기 5A2는 72가 됩니다. 그럼 이제 A1과 A2,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찾기 위해서는 식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식. 그래야지 연립이 가능하니까.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연립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면 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A1과 A2가 특정되니까. 다시 A1보다 A2가 크다고 했습니다. A1보다 A2가 크다. 자, 그래서 대입해서 찾습니다. 자, A2가 1이면 안 되죠. 이게 3을 안 나눠떨어져요. 2면 10이니까 62. 안 되죠. 3이면 15니까 57. 아, 57은 되겠네요. 57은 얼마가 되면 나오냐면 A가 19면 나옵니다. 19. 그럼 19면 되는데 A2가 A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이 19보다 안 크죠? 그러니까 좀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3보다 한 8로 볼까요? 8? 8이다. 그럼 8, 5, 40이니까 앞에 32가 내야 되는데 32는 자연수가 되는 게 없고 다시 9면 9, 5, 45. 45면 여기 27이 되고 27이 되려면은 A 값은 9여야 되는데 9, 9 똑같죠? 그래서 안 되고 A2가 10이면 50이니까 20이 나와야 되는데 22는 안 나오고.
A2가 11이면 55니까 17 나와야 되는데 17도 안 나오고, 12면 60이니까 여기가 12여야 되고, 그럼 A1이 4면 딱 되죠. 그래서 A1이 4인 거고 A2는 12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처럼 식이 하나고 미수가 두 개 있는 거를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방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은 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대입해서 찾습니다. 대입해서. 대신 문제에서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찾았고, 이제 물어본 거는 넷째 항이죠. 넷째 항은 아까 전에 넷째 항은 2a2 더하기 a1이었습니다. 네 번째 항은 차례대로 a1 더하기 2a2. 첫째 항은 4였고 두 번째 항은 12였으니까 2를 곱해서 더하면 28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제가 뭐 했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확인했고, 이것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서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AN을 이렇게 다 곱해놨죠? 이 곱해놓은 거 쫙 곱했더니 이게 나온다. 이런 거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아무것도 아니죠. 등차수열, 등비수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대입합니다. 자, A1. A1이라는 거는 여기 N으로 끝나지만 N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N에 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중간 애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A1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1을 대입하니까 5분의 1. 이제 2를 대입합니다. A1 곱하기 A2. N에 2를 대입한다는 거는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곱하는 겁니다. 중간에 여러 개 써 있는 게 아니고 첫째 항과 둘째 항만 곱한 겁니다. 첫째 항과 둘째 항 곱했더니 2를 대입해서 7분의 1. 그럼 A1이 5분의 1, 여기 5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5분의 1, A2가 7분의 1. 양변에 2를 곱하면, 5를 곱하면, 5를 곱하면 A2는 7분의 5가 됩니다. 됐죠? 다 이제 3 대입합니다. A1, A2, A3를 곱했더니 N에 3을 대입한 거죠. 1, 2, 3 곱한 겁니다. 자, 3 대입하면 9분의 1. 그럼 A1이 5분의 1, A2가 7분의 5, A3 곱했더니 9분의 1. 그렇게 5, 5 약분되고 양변에 7 곱하면 A3은 9분의 7. 자,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A5로 왔으니까 조금 더 해야겠네요. 다시 A1, A2, A3, A4. 얼마 대입한 거죠? 했네? 4를 대입한 겁니다. N에 4를 대입했으니까 1, 2, 3, 4 곱한 거겠죠? 4를 대입하면 11분의 1. 자, A1은 5분의 1. A 두 번째 항은 7분의 5. A 세 번째 항은 9분의 7. A 네 번째 항 A4는 11분의 1. 약분, 약분 9 남고 양분에 9 곱하니까 A 네 번째 항은 11분의 9가 되죠. 그 A 다섯 번째도 구해야 되지만 한 요까지만 하면 규칙 보이죠? 전 아까 여기서 규칙이 보였어요.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분모가 7, 9, 11, 13이 될 겁니다. 분자는 5, 7, 9, 11이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11이고, 13분의 11에서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24가 됩니다. 24.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입해서 차근차근 푸는 겁니다. 차근차근 대입해서 푼다. 그래서 보통 문제를 보면 아까 위에 문제도 네 번 장이었죠. 또 3번도 다섯 번 장 물어봤습니다. 4번도 네 번 장, 네 번 장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다섯 번째 항 안쪽으로 물어보면 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물어보면 규칙성이 있겠죠. 규칙성. 아까 방금 풀다가도 여기서 규칙을 살짝 발견했죠. 아니면은 그냥 대입해도 나오고요. 자,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열 ANBN에 대해서 A 첫 번째 항은 1이고 B의 첫 번째 항은 1이다. 이때 A 네 번째 항과 B 네 번째 항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봤더니 A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N 더하기 4BN? 이런 거 없죠. 이게 뭐죠? 등차수열도 아니고. 옆에 BN 더하기 1은 3BN. 요까지만 있으면, 요거 없으면 등비수열이에요. BN이.
근데 또 뭘 또 뺐죠? 그럼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등차수열도 등비수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1부터 대입한다. 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은 A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4B1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B2는 3B1 빼기 A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A1을 알죠. 그래서 A1을 아니까 B1도 알고 일단 대입하면 B2, B2가 2인 걸 압니다. 다시 A2, A2는 이게 1, 1이었죠. 그래서 3인 걸 알죠. 이제 2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3은 마이너스 A2 더하기 4B2. 2를 대입합니다. B3는 3B2 빼기 A2. 마이너스 A2, 그럼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 2, 2니까 이 값은 5가 되죠. 자, 3B2, 2니까 6, 6 빼기 3, 6 빼기 3이니까 3이 되겠죠. 다시, n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3 대입하면 A4, A4, A4는 마이너스 A3 더하기 4B3. B4, B4는 3B3 빼기 A3. 자, A3가 아까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 3 대입하면 12, 그래서 7이 됩니다. 자, 3, B3, 3이었죠? 9, 9 빼기 5, 9 빼기 5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A4 더하기 B4는 7 더하기 4여서 11, 답은 2번이 되겠죠. 아무것도 안 했죠? 대입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등차수열 또는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이도 저도 아니다? 대입하면 나옵니다. 차근차근 대입하면 나옵니다.